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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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틱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친윤 김병민 비대위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출마. 했습니다. 야,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고요. 내일 하죠, 내일. 내일 저 소통관에서 네, 국민들께 최고위원 출마를 좀 알리려고 합니다. 왜 네. 당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기타금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친윤 김병민까지 나오고 그러면 지금 네. 윤핵관들이 친윤 이렇게 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친윤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정부는 그러니까 집권당, 당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정권을 창출해서 뜻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구현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이 됐으니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국정운영을 함께 펴나가는 동지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친윤, 네. 진윤만이 살 길이다. 아유, 친윤 얘기를 네. 당권주자들이 다 하잖아요. 아,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집권 초반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내년도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니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든 견인해서 총선에 함께 힘을 합치자는 건 집권당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김병민 의원 최고위원 이제 나가면 그런 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윤 이런 거. 그냥 그렇죠. 안 할 겁니다. 국민을 네.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릎 너무 꿇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양말 보이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대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최고위원이면 이건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국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왜냐하면 워낙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김병민 위원은 최소한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최고위원이 돼서 국회를 어떻게 또는 뭐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포부들을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지금 대표 나선 사람들 최고위원 나선 사람들 이런 목소리 없었어요. 네. 내일이랑 모레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네. 여기에 공약도 내고 이제 캠페인에 대한 슬로건들도 나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열하는 예비 선거 과정이어서 그런 것 같고 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데 저도 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출마한다고.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고 전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출마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대통령님께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주 결혼식에 잠깐 만났는데 뭐 예, 웃으면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인사를 합니까? 아니, 그럼요. 아, 다 모두 같은 당원들이고요. 아, 예. 네. 인사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책을 내고 아, 이렇게 맞아요. 막 순회하겠다. 전국 순회하겠다. 이거 뭐 당권 경쟁 경선 기간하고 이 공교롭게 겹칩니다. 보니까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KBS 오기 전에 이 길거리에서 천하람 변호사를 만났어요. 네. 웃으면서 악수 쫙 하고 왔는데 기사 보니까 당대표 출마한다는데요. 네. 아, 천하람 변호사가? 아,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아, 최고위원, 네. 허우나 의원.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또 그쪽과 가까운 이기인 경기도 의원.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본인이 출마하진 않더라도 아마 그렇죠. 네, 간접적으로 영인한 의원이.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네. 김용태를 지원하겠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요. 나경원 전 의원은 누구를 지원할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선당 후사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이라 우리 당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는 사람을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선당 후사요? 예, 선당 후사.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엄마 얘기하고 선당 후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엄마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누구 지지합니까? 할까요? 아,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라. 네, 네, 네.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면 만약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죠. 하면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얘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의미를 제가 이제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현 정부와 그 각을 세우는 행동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거나 윤핵관들과 척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령층 이거 네. 이 문제 뭐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중앙정부의 손실보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꽤 오랫동안 된 이슈거든요. 1980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때만 해도 노인 인구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노인 인구가 이제 2030년이 되면 24.5%까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가 다 떠안을 수 없는 손실보전분이 있으니 이걸 좀 어떻게 중앙정부가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요금 인상을 이 그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담감 이런 게 있어서 올 한 해 참 진짜 어렵고 해결해야 되는 무거운 숙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남진 씨하고 사진 찍었어요. 김연경 아, 사진은 이제 저 김기현 후보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사진을 찍었고 SNS에 글을 또 올렸고 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네. 근데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네. 잘할 거라고 보지만 그 전에 그 문제를 네.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뭘 잘해요? 사진을 던지고요. 네, 사건이 벌어졌고 네. 유감을 표명했고 네. 유감 이런 표명했어요. 그럼요. 유감까지 네. 표명. 유감까지는.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SNS 올릴 때 올린 글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진은 찍을 수 있고 뭐 사진을 올리면서 꽃다발까지 뭐 준비했다는 표현도 들어갔죠. 본인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잠깐 만났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2, 3분 만나는 걸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주진우 기자도 유명하시니까 예를 들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옆에 네. 지나가다가 그분을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아무튼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 유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오늘요. 김미경 교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이 12월 18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 12월 18일은 오.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 생일이 12월 18일이군요. 네. 그 김미경 교수도 입당하고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핵심적인 공약층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이후 인수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비전 정책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과 기대를 봅니다. 그 김기현 교수가 직접 당에 입당을 했다면 네. 정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인이 뭐 움직인다고 부인이 여러 네.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접 정치를 한다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아,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표 한 번 더 찍어준다고 해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는 네. 큰 뜻으로는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김기현 교수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안철수 김미경 여사가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그 부인은 예. 말을 아끼시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중하게 오. 잘 듣습니다. 부인 얘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 필요하다 하면서 TF팀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4일입니다. 토요일에서는 대국민 보고대도 엽니다.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뭐 성남 FC 대장동 그리고 이제 쌍방울까지 계속 나와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과정에서 이쪽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고 하면 반대편은 김건희 여사 대해서는 주가 조작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 주가 조작 관련된 논란과 최근에 재판과 연관해서 새로운 사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찰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
또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필요에 의해서라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게 뭐 이게 사실은 국회 내에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갖는 것도 사실은 여론 조성에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 북한 돈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작소설 뭐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사진들까지 다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좀 번지고 커지게 되면 꼭 깔때기처럼 결국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외 투쟁도 하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당의 발을 보면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나오기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도 나왔더라고요. 네. 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여기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 그냥 부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다 같이 단일 대우를 결성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자꾸 벌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구심들이 짙어만지죠.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쌍방울 문제 나오기 전에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언제 실행할 거냐의 문제였지 특검 문제는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계속돼 온 주장이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건 언제 실행할 거냐 문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고 계속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수사가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했다. 이건 선후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저는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양쪽이 다 의혹이 있어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한쪽은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쪽은 수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이 납득이 가겠냐는 거죠. 그걸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저는 장외 투쟁도 하지만 또 국회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는 일면식도 없다. 전화 뭐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 통화를 두 번 했네. 조문도 대리로 보냈네. 얘기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네. 검찰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많이 밝힐까? 네.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죠.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김병민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케이스로는 소위 이제 바게닝이라고 얘기하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어떤 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어떤 건지 지금 확신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검찰 수사관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면 사람의 말이 바뀔까.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도되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문서가 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밝히는 발표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사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오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네.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과 조사 내용만 밝혀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할 때가 되면 아 상황이 진짜 심각하구나. 할 말이 없을 때 그 두 가지를 꼭 꺼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데요. 이게 꼭 검찰발 보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느 조사받는 상황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객관적인 물증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2019년 1월 달에 찍었다는 그 사진. 북측 인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 안부수 씨 구속돼 있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구속돼 있죠. 여기 김성태 씨랑 같이 북한 인사가 만날 수 있었던 연결고리 그 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 임명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씨를 이재명 대표에게 바꿔줬다는 건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과연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을 다 제끼고 지금 너무 모르쇠로 외면하는 게 아니다. 아니 국민 보고대에서 그 얘기 할 거예요. 납득하게 얘기할 거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예를 들면 김성태 씨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사회 이사까지 했으니까. 예.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는 자리에서 김병민 의원도 그런 경우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 모임이 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아 김병민 의원 팬인데 이분이 좀 전화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하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네, 북한 인사랑 그러니까 북한 인사와 전 다른 경우 아니 북한 인사와 같이 있으면 전화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네. 저는 보고요. 그 전화를 언제 했는지 몇 번 했는지는 지금의 언론의 보도만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게 언제 했는지를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다. 예를 들면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거는 정치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네. 불법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내용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만 있어서 네. 이게 자꾸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과 일치화된 대표는 김기현 후보입니까? 우리 전당대회 얘기로 다시 돌아왔군요. 네.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건데 김기현 후보가 내고 있는 메시지를 쭉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윤핵관 중에 대표적인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하고 이철규 의원도 가세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일치화된 최고위원은 김병민입니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네. 사실 지난 7월에 만나서 같이 정치를 함께했고 대변인을 했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길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네.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심에 호소하시네.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내일 출마 선언할 때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얘기보다는 혼연일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국민의힘에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가장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네. 이런 일들을 극복해냈던 이런 경험으로 총선 승리 꼭 이끌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장이 두 명 김기현 안철수 다 이거 유치하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비전과 아니. 그 히든카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야죠. 짧게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돼야 돼요. 그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에요. 저는 그걸 김병민 의원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병민 의원이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하면 그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병민 최진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